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양력으로 6월에서 12월 예기치 못하게 꽁돈을 손에 쥘 돈복이 터지는 새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 2023년 하반기에는 당장 재테크를 시작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12개 띠 중에서 상위 3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원숭이띠, 쥐띠, 용띠입니다. 신자진, 삼합이 든 띠로 원숭이띠, 쥐띠, 용띠의 성격과 궁합을 먼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시대 식구 등등 본인과 합이 잘 맞는지 들어보시죠. 우선 원숭이띠는 활동적이고 사교성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성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강한 인내심으로 견뎌냅니다. 단점이 있다면 변덕이 잦아서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쥐띠는 대체로 유머가 있고 명랑한 성격이 많습니다. 또 자식사랑이 끔찍한 띠이기도 한데요. 타고나기를 자식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분들이십니다. 단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겁이 지나치게 많아서 결단력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용띠는 눈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상이 높은 것입니다. 본인이 바라는 것이 많거나 꿈꾸는 미래가 화려하다 보니 현실이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범하고 굳은 의지만큼은 용띠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셋의 궁합을 좀 살펴볼까요? 원숭이띠와 쥐띠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주면 또 다른 한쪽이 보답을 해서 사업 동반자로서 아주 좋은 관계이지요. 하지만 연인이나 배우자 궁합으로는 그저 그렇거나 실속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남자가 원숭이띠고 여자가 쥐띠라면 이 부부의 궁합은 속빈 강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득이 될 것이 없고 아무 실속이 없습니다. 최고의 궁합은 용띠와 원숭이띠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심이 깊어서 부부궁합으로는 최고입니다. 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배려하니 가정은 화목하고 재물도 알아서 따라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용띠와 쥐띠의 좋은 관계입니다. 용은 대범하기 때문에 쥐띠의 소극적인 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체로 쥐가 용을 의지하는 형상을 보입니다. 자, 그럼 재물복이 터진 탑3의 띠의 운세를 봐드릴 텐데요. 원숭이 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3년 개면년 하반기에는 돈이 쉽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전에는 죽어라 노력을 해도 붙지 않던 금전이 이제 슬슬 들어오게 될 텐데요. 하반기에는 특히 꽁돈이 자주 들어오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벌어들이는 수익이지요. 아무 노력 없이 벌어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하는 족족 돈이 붙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원숭이띠가 대체로 재테크 운이 좋은데 딱 한 분만 이 운이 부족합니다. 이때 태어나신 분은 재테크 운을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요. 자, 1944년 갑신생 80세 원숭이띠 여러분, 아쉽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욕심을 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낙담할 일은 아닙니다. 운이 좋은 사람 중에서 기운이 부족할 뿐이니 썩 나쁜 운세는 아닙니다. 반대로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 가장 운세가 좋은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6년 68세인 병신생 원숭이띠입니다. 이 원숭이띠는 돈복 터지는 운도 운이지만 기인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기인을 만난다는 것과 꽁돈이 들어오는 시기를 보면 아무래도 기인이 돈을 물어다 줄 것 같습니다. 설령 이 기인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꼭 곁에 두어야 하는데요. 본인에게 생기는 어려운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줄 사람입니다. 6월을 걸쳐 7월 이후의 하반기부터는 주변 사람을 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띠분들은 이 심성이 고운 분들이 많은데요. 하반기에는 애를 먹이던 부동산이 팔리게 되어 목돈을 손에 쥐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과정이 이루어야 결과도 좋은 운세입니다. 다른 사람의 몫을 가로채어 이득을 보게 되면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자신의 것만 잘 챙기려 하면 알아서 득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참고로 지띠분들 중에 가장 운세가 좋은 1972년 임자생 52세 지띠입니다. 이분들은 하반기에 큰 거래나 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신중하게 선택만 하신다면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의 판단을 믿으십시오. 또 우리 용띠분들은 반은 좋고 또 반은 조금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큰 성과를 얻는 하반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하늘의 별이 땅으로 떨어져 상서로운 기운을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하반기에 재물운이 상승세를 타게 될 것입니다. 재테크도 재테크지만 사업도 잘 풀리겠습니다. 특히 직장과 관련해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데요. 예전부터 본인이 바라던 조건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발품을 팔면서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용띠분들 중에서 가장 운세가 좋은 분은 1952년 72세인 임진생 용띠이겠습니다. 뜻밖의 수익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부동산 쪽에 가까운데요. 하지만 이때 얻은 재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을 들락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부자가 된다라고 자주 예측하고 얘기 드렸죠. 매일같이 부자가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늘 부지런한 생활을 한다면 재물운도 야무지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도 더욱 알찬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